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여의도의 하늘문을 여시고 먼저 사랑하는 조영기 목사님 주님의 품에 안긴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육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큰 슬픔을 가진 모든 주의 권속들, 한국교회 성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형제자매들, 유가족들, 한국교회 신실한 남녀종들, 목회자들, 세계 선교사님들 위로의 은총을 물부듯 부어주옵소서. 조 목사님이 남기신 귀한 사역의 핵심들을 저희들이 잘 붙잡고 믿음의 계승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 목사님은 철학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은 즉 우리들도 남은 인생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성령 사역과 제자 훈련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사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혜준이 형제, 민재 회장, 승재 형제, 모든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용훈 목사님, 이제 조 목사님 소천 이후에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적인 교회 더 힘차게 리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김상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사오니 큰 은혜 주시고 오늘의 모든 순서를 통한 영광 받으시며 한국교회가 일본보다 경제가 약하고 러시아보다 땅도 작고 중국보다 인구가 적지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더 강한 줄을 믿사오니 이 은혜가 조 목사님 소천 후에 더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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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1일 날 가자 지구에서 처음으로 하루에도 미사일을 수백 발을 고토번 땅에 발사한 것을 보면 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기는 적이 많거나 강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영적으로 바로 서면 애굽도 이길 수 있고 홍해도 건널 수 있고 광야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질 뿐만 아니라 법궤도 빼앗겨서 이방인의 땅 블레셋에서 다곤의 신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7개월 동안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최대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법궤를 빼앗긴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나라를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제사장이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1958년 조 목사님은 천막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 목사님은 우리는 조 목사님을 생각할 때 천막교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의도 광장 미스바의 조 목사님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지난 지 10년도 안 되었던 그때에 절망과 상처
한 곳도 성한 곳이 없고 한 곳도 소망이 없는 그 때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여의도로 보내서 미스바 광장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한국교회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십자가로 다 덮었습니다. 교회 없는 마을이 없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 시작하여 70년대, 80년대, 2010년까지도 한국교회는 광장의 은혜가 뜨겁게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미스바 광장은 오늘 여의도의 광장과 같습니다. 그때의 미스바 광장을 통하여 블레셋을 멸하게 하시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통일국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멘. 한국도 그때 만약에 60, 70년, 80년, 90년대에 광장의 집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북과 격차를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시아의 한강, 세계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전 민족의 전 분야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의도 광장의 엑스포, 빌리그레암, 수많은 CCC, 수많은 광장 집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20여 년 동안 광장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광장 집회 뜨거운 열기가 식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일본에 눌리지도 않고 중국에 눌리지도 않고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중국을 오히려 동생처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영적 부흥, 미스바 광장의 부흥 때문입니다. 여기에 선두주자로 이 집회를 이끌어 오신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인류 기독교 역사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부흥이 일어난 역사는 없습니다. 아랍의 봄을 알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비롯해서 여러 다섯 개 나라 봄이 오는 줄 알았더니 더 겨울이 더 왔습니다. 다 안 됐습니다. 영적 부흥 없이 다른 부흥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조 목사님은 여의도에만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세계의 교회에 불을 붙이는 세계의 미스바의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다했습니다. 남미나 미국이나 북미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할 것 없이 주의 종을 찾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단이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한국교회는 우리 조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조 목사님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컨닝 안 한 목사가 어디 있냐고 아주 점잖은 분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성 성령운동, 철학기도, 기도운동 이어받지 않는 곳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한국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롭게 힘들게 살아온 우리 조 목사님, 우리는 위로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 면류관이 있으실 것을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교인 만족은 10배나 더 어렵다고 합니다. 목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또 10배 어렵고 지도자들에게 흡족하게 하려는 그보다 또 10배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지도자는 한 명도 어느 분야든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거는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예수님도 맞이하는 이 인류가 조 목사님을 끝까지 잘 보낼 리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다 버리고 배반하는데 누가 우리가 끝까지 조 목사님을 잘 모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가슴이 미어지기 그지 없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님이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고 아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앞장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온 세계 영성운동에 앞에 서서 성을 흔들듯이 뒤를 따르는 우리를 격려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님의 사역을 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미국에는 대통령 길도 대통령 이름 만들고 도시도 대통령 이름 만들고 모두 위대한 지도자들 이름을 다 만듭니다. 대통령 아니라도 아틀란타에 가면 엔드루형 도로가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조 목사님의 가신 이후의 사역을 꼭 기념하고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꼭 기억하고 아멘. 아드님들도 자녀들도 다른 것보다도 조 목사님 사역을 잘 이어가시고 빛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운동만 하신 것 아닙니다. 선교운동도 많이 하시고 공사사회 참여도 많이 하시고 제자훈련, 영성훈련 외에도 안 하신 일이 없습니다. 5천명의 어린이 심장운동도 하시고 대체로 성령운동하는 분이 이쪽으로 약간이 조금 부족한 듯한 것이 세계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 갖추었습니다. 아멘. 다 하셨다고요. 아멘. 김장한 목사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멘. 열 번이요. 열 번. 할렐루야. 아멘. 아드님들 모두 힘을 합해서 조 목사님의 유업을 한국교회와 함께 다 같이 계승하면 한국교회 다시 광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영원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있어요. 이 목사님 효도했어요. 아침 6시에 꼭 문안하고 고생을 끝까지 병환 중에도 잘 돌보셨습니다. 이 목사님 수많은 성도들과 어른 사이에서 중간에 며느리와 같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만 며느리같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고 조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도 다 위로해 주시고 순복음교회도 위로해 주시고 교단에도 위로해 주시고 아멘.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절 3절 순서지 뒷면에 있습니다. 아멘.
이영훈 목사님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올로 목사님, 장례식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귀한 유례에 인도해 주신 우리 김사 목사님, 김남 목사님, 올로 목사님 모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잘 받들어서 목사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계승하고 일어나가며 목사님 살아생전에 하셨던 모든 일이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뜻을 받들어서 교육당과 성도님이 한마음 되어서 귀한 사역 잘 일어나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끄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함께하시니 주여 한평생 하나님 복음, 성령 복음, 예수 복음, 생명 복음만 전하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는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영혼 후회와 아버지를 먼저 천국에 가게 하시고 마음 아프고 슬퍼하는 삼형제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또 손자 손녀들 위해 또 후임으로 맡아 생명 복음 그 뒷바라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 당회장 되시는 조 이영은 목사님의 그 사역 후회와 오늘을 슬퍼하고 아파하며 애통하는 모든 여의로 순복음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교회 모여든 성도들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에서 애도하는 세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니 내 설교를 여러 번 들었는데 오늘 최고다. 여기 나하고 이렇게 하자. 오 목사님 땡큐.